로얄, 카운티, 에코, 메트로, 더 타워, 엠파트 월드. 화면에 보이는 익숙한 영어 단어 어디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아파트입니다. 이 단어들은 우리나라 아파트 이름의 일부인데요. 일명 아파트 펜네임. 아파트 이름을 왜 이렇게 어렵고 길게 지을까요? 이를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스노비즘입니다. 스노비즘은 속물적인 성향이나 출신, 학식을 공개적으로 자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2000년대 이전 아파트 이름은 주로 지역과 건설사의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브랜드와 이름이 집값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길게 지어지기 시작했고 영어 사용도 덩달아 증가한 겁니다. 아파트의 가치는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이 집 이름을 기억하기 어려워지고 배달 사고 등 불편함을 준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자성어에 피갈회옥이라는 말이 있죠. 이는 겉으로는 허름한 옷을 입었지만 가슴 속에는 영롱한 보석을 품고 있다는 뜻인데요. 과시 소비가 아닌 내면에 조금 더 신경 쓰는 사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